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글씨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도 부자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부자의 글씨를 연습하세요. 당장 인내심이 강해지고 일을 잘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필적학자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평검사 시절부터였는데요. 대부분을 강력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살인범, 조직폭력배, 마약사범들의 글씨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범죄자들은 글씨도 이상하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글씨와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슈퍼리치들의 글씨는 어떤 점이 다를까 궁금해졌죠. 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35명의 슈퍼리치들의 글씨체를 하나하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부자들의 글씨를 분석해서 어떤 특징이 부자를 만드는지를 알아보고 글씨 연습을 통해 부자의 성향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자가 될 준비 되셨나요?